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MBC 신임 이사들의 선임에 관련해서 여기에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자 인용을 해준 강재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강재원 판사에 대한 파면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법원에서 그동안 제동을 걸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구속영장 관련해서도 이 지난번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해놔놓고 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감시를 받고 있는 신분이어서 그래서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임기가 끝난 MBC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줘서 그래서 사실상 새롭게 선임된 MBC 이사들이 자 이제 임기를 시작하지 못해서 그래서 MBC 정상화가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여기에도 지금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강재원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그동안 김명수 체제 하에서 활발하게 그쪽 편을 들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판결을 보더라도 자, 이 다수의 좌편향 판결을 내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타 항공의 채용 비리 부실 수사로 징계를 받은 경찰의 징계에 대해서도 이게 취소 소송에서 해당 경찰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자 경찰에게 면제를 줬다.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수사에 부실이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수사를 받았는데 그 경찰에 대해서 면제를 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자 이 많은 피해자들이 이끈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승인 사용 승인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 대신해서 식약처의 입장을 들어줬다. 문재인 쪽의 입장을 들어줬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강재원 부장판사의 정체성이 어딘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서정욱 변호사도 본인도 여기 영남대학교에서 교수생을 잠깐 했는데 이 영남대학교 출신인 여기 강재원 부장판사 아주 유명한 운동권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자 여기에 정파적 판단으로 이런 판결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지금 언론 단체들이 자 여기 단순하게 비판이 아니라 물러가라 파면하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자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MBC 노동조합과 KBS 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그리고 대한민국 총언론인연합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자, 새미래포럼 등의 언론 관련 단체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인 저런 강재원 판사의 방통위원회의 MBC 박문진 이사선임 가처분 인용 판결과 관련해서 판사의 판결이 명백한 오십니다. 이렇게 보고 자 강재원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계 외에도 상당수 시민단체들과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강재원 판사의 판결이 아주 정치적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일부 유튜버들이 항의를 하다가 스스로 찾아드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게 자, 이 파이낸스 투데이의 보도입니다. 자, 그래서 강재원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마주 옥죄고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기울기하고 있는 중에 핵심 축이 바로 언론과 그리고 이 사법부. 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사법부. 여기가 지금 이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측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해서도 또 관련된 좌파 진영의 인물들에 관해서도 재판을 그냥 6개월, 선거법 같은 경우는 6개월에 끝내야 되는데 1심을 그걸 1년 넘게 그 2년 가까이 질질 끌고 있는 상황들. 자, 이건 누가 봐도 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본 사람이 조국이고 황운하고 지금 이재명입니다. 자, 아직도 이런 세력들이 사법부 안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지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이 단체들이 과거에 김명수가 심어 놓았던 이른바 김명수 퀴즈라는 점에서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 단체에서 이들 판사에 대한 심판을 하라 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인적 청산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판사가 무슨 판사냐. 자 이들이 판결을 못하도록 배제를 한다든지 뭐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저 빨리 판결을 하라 하는가 빨리 판결을 하는데 자 좌편향 판결 정치적 판결 그게 무슨 개혁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 민노총이 장악한 민노총 산의 언론노조가 장악한 언론 방송 거기와 또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여기를 장악하는 사법부가 같이 손을 잡으니까 완전히 나라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두 잣대입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창이고, 그리고 이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저울에 달아올려가지고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개 다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강 판사의 판결이 행정부 임명권 행사를 재량권으로 폭넓게 인정하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나서서 인사권까지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 판결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두 사람, 즉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판결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에도 이게 합헌이다 결정이 난 겁니다. YTN의 대주주 변경 사안에서도 고등법원에서 이걸 인정했습니다. 대주주를 변경하는데 그래도 그 방통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두 사람 체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정이 됐고, 무엇보다도 이런 건과 관련해서 KBS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서 그것도 자 이 두 사람 방통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합헌이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이 강 판사 외에 또 다른 6부 판사에서는 자 똑같은 사안에 관해서 자 MBC 이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이 새로운 이사들의 이 임기 이 말하자면은 업무를 효력 정지시켜달라고 했을 때 그걸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사들은 지금부터 일을 해도 된다 했는데 똑같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강 판사와 다른 판사들은 강재원 판사와 다른 판사들은 서로 다른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재원 판사가 아주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강재원 판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피해를 본 85명의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낸 백신 사용 승인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원고들은 소송에서 자, 이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백신이 코로나 감염 예방과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사용 승인을 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강 판사는 문재인 정부 식약처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하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부실 수사로 징계를 받은 경찰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해당 경찰이 잘못 없다 이렇게 판결해서 또 면제를 줬다는 겁니다. 지난 6월 13일 날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 A 경감이 자 서울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 취소 소송에서 자 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문재인의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고 지금도 이 폭발력이 문재인 쪽으로 수사가 가고 있고 곧 구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경찰에 대해서 징계를 먹었는데 이 경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대부분의 이 서울 행정법원이 자, 이런 판결에서 자, 이 행정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방통위원회와 방심위 결정을 무산시키는 쪽으로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7월 30일 기준으로 MBC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17건 중에 모두 17건을 원고에게 MBC 측에 유리하도록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미디어 오늘에 보도 났다고 파이낸스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도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요구한 MBC 이사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고, 자, MBC 관련 20여 건의 행정소송 가처분에서 모두 MBC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사법부의 농단이 너무나 심각하고 특히나 이 행정법원에서는 더더욱더 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원의 이 개혁 없이는 절대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언론 개혁 없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와 그리고 행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여기 사법부와 언론이 꼭 담합을 해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은,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또 언론단체들은 이 강재규 판사에 대해서, 자, 강재원 판사에 대해서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러가라는 겁니다. 자, 이참에 확실하게 이 사법부에 대해서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자, 이게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